우리의 식탁이 좀 가난해질 때 우리의 땅은 풍요로워질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채식하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. 아, 네네. 채식하고 있습니다. 이유가 있어요? 시작하시게 된? 아, 채식을 하게 된 지는 이제 횟수로는 한 4년 정도 됐는데요. 제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 데에는 여기 계신 조천호 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. 이제 전에 쓰셨던 이제 파란 하늘 빨간 지구도 제가 정말 잘 읽었거든요.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기도 했었고,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많은 동물들의 대부분이 정말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래요. 있잖아요. 근데 그 동물들이 배출해내는 탄소가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 그중에서도 소가 가장 많지요. 네. 더 자세한 얘기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해주세요. 같아요. 네. 일단 제 책을 읽고 싶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든 걸 다 주워 먹고 있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소 1kg을 얻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한 300kg 정도가 나와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곡물도 또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. 지금 2050년,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인구가 한 20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봐요. 자,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지금 일어나서 오히려 곡물 생산량은 좀 줄어들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이 먹는 걸 갖고 수요와 공급 간의 이 불일치가 일어나나? 이러한 세상 속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.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아수라장과 같은 이런 위험 속에 빠지게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 좀 육식을 줄이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무시무시한 기후변화가 닥쳐올 거라는 전망 속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선뜻 나설 사람이 있을까? 전 세계 농부의 평균 나이가 60세인 상황에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. 앞으로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인가? 기후 위기가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지구에 큰 변화를 준다는 거 오늘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.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홍도순 선생님, 제가 어떻게 뭘 할까요? 네. 레오폴드의 돼지 윤리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좀 벗어나서 생태 중심주의로 전환을 해서 우리 생명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. 그래서 생명 공동체의 삶을 살려고 하면 사실은 생태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오늘날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명의 실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성장, 이런 문명을 만드는 성공의 부산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성공에 우리가 아직까지 취해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물론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선생님 노력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건 문명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달려 가고 있는 이 길, 우리의 이러한 어떤 삶의 이 발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우리의 그러한 어떤 선한 개인의 그러한 노력들이 그러한 정치까지 그렇게 가서 우리가 이러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원을 뽑아내고 이러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시장, 도지사, 대통령까지 뽑아낼 때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예. 마음이 좀 놓여? 아... 마음이 좀 놓이고 자연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에요. 인간이 자연이에요. 자연과 함께. 근데 인간이 자연을 버티고 자연이 아닌 척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인간이 자연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스스로 내가 자연이다. 그리고 자연의 일부다. 그래서 자연을 뭐 보호한다든가 자연을 뭐 정복한다든가 아니라 자연과 협동하고 자연과 병행하고 동행한다.
그래서 우리는 계속 동행해서 가야 돼요. 제목이 My First Movement 맞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움직임이 마치 이제 수중에서의 첫 번째 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양수 속에서 태어나잖아요. 물 안에서의 어떤 행복함 혹은 평화로움, 내가 물 안에서 느끼는